몇 점이 오르니까는. 아, 근데 어르신 그 생각보다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좋네.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뭐가 있는데?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사실 고생하거든요, 우리가. 이 장마래야. 장마가 왔다고 하고 비가 많이 안 오잖아. 이건 내가 잘못났거든요. 이제 좀더 올라. 한잔더 드릴게요. 여기 유리잔도 가져놔. 아, 좋네. 깨끗한 게. 누가 가져왔어요? 오늘 뭐, 얘네가 유튜브 가져놔. 이번에. 어쨌든 고맙네, 뭐. 그, 뭐, 저런 걸 먹지 마라. 아들, 이건 잡수라. 깨끗한데. 옛날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요번에 갔더니, 이거 다시 맛으로. 부친 게 맛있게 꽂네. 잡았나? 이 김밥이고, 뭐, 먹을 만해. 맛있게 꽂어. 남이 안 되는데, 단지 장관 찍으려고 하는 한번 해봐야지. 요거 어르신 보관해 놓을 테니까 잘랐어요, 또. 안에. 정 그냥 온다고? 아니, 나무 한 개만 저 잘라, 저 넘어진 거 있어요. 그거만 끄고 올라고. 비도 오고. 머리 적어버렸다, 그 밑으로 안 가져왔거든. 이거 한번 써봐야지. 그러니까 한번 써보려고. 저거도 그런 거 많이 있거든. 잡아내지. 그건 잡아내지. 내 거는 가지고 가자. 자, 찍으세요. 술을 취하지만 해. 아, 요건 이제 됐어. 아, 전에 쓰던 거는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은 나무하러 가려고 우리 나무하러. 예. 엔진톱을 새로 갖고 왔나요? 새로 갖고 왔다고. 새로 갖고 온 거죠? 새로가 좀 찍어. 저는 거는, 그것도 길이 몇 개 안 되는데. 전에 그 고장 그 날아가지고, 뭐, 나그 비다 저 가도록 뭐, 또 그냥 갔었거든요. 근데 그 남은 거는 장관 찍으려고 그거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 샘의 물이 옛날부터 좋다는 소리는 있었죠? 얘는 물이 좋았어. 그죠? 물맛도 좋고. 맛이 좋지요. 이번에 내가 물도 이제 내용대 내가 어디 가보면 물이 딱 차지 한 게 없어. 나 여기서 물 먹고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나는 뭐 얘들 뭐 판정이야. 뭐, 뭐도 먹고 아버지 천천히 먹는다. 막 먹어도 괜찮더라고. 먹어도 탈옥다. 그, 너도, 물을 갔던 게, 이제, 병 갔던 아들하고 뒤에 오는 게, 야, 이제 내가 물을 줘야 되는데. 아,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지금은 배탈 난 날이야. 알콜 지금은. 괜찮네. 그, 뭐, 전부, 그대로 동안 몸에 먹어가 때문에. 그리고, 땅에 그 수맥층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화가 된다고 봐야 되고, 저도 그런 물이 그게 어디 좋은 건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대장균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사는 물이 부르겠지요. 내가 알기로는 도롱뇽이 사는 물은 일급수야, 일급수. 나쁜 물은 안 산다니까. 도롱뇽이 사는 물은 원래 그 좋은 물이요. 저건 내려온 물인데 저 물 났다 하면 우를 파가지고. 파우던데. 아, 근데 또또님 부침개가 맛있네. 딱 봐야지. 맛있어.
이건 뭐 매운지 안 되겠고. 미역. 이거 보고 뭐라 맥국이라 그러던가? 아, 매운탕이야. 매운탕 아니에요. 매운탕 아니요. 미역 냉국. 미역 냉국. 시원한 거 시원한 거. 뭐 작은 맛이 있던데? 아, 술 드시는 분들한테 좋아, 아주 시원해서. 미역 냉국이요. 이건 뭐지?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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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국 드셔봐요. 시원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람 미역은 먹었어. 바다가, 옛날 바다가 미역을 잠자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미역 냉국도 드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또또만. 아, 요새는 뭐, 옛날에는 사람 옛날에는 미역 가져오네. 이거 드시오. 난 이거 고민사는 매우 커져. 그것도 많이 커져. 난 엄마 선생님 매우 커져. 어떻게 먹어야지? 시원하고 좋아요. 국물을 이렇게 그냥 먹어야지. 아, 시원하다. 밥은 이렇게 비싸. 저밥은 많이 줬어. 다음. 할아버지 저 옆에 밭에 누가 갈았어요? 저 산소 옆에. 내가 이거. 할아버지 하세요? 그, 할아버지 하세요? 그 내가 그래가지고 땅을 심었어. 땅콩 심었어요? 땅콩 심고 자기 갈았어. 할아버지 직접 갈았어요, 이거를? 그 내가 땅 만들었지. 막 보면 내가 뭐 앉아가 주변에 가면. 안 사람들이 해준 게 아니라네. 아니, 봅다 뽑내가 한 거야. 어쩐지. 그 뽑내가 어디 하는 거, 뭐 좀 도둑이 지면 다 닦았는 거야. 요새 오이가 맺히거든. 땅콩? 아니, 뭐지, 오이가 이제 맺혀. 늦게 나가 앉아가지고. 아, 저 산소 옆에 그 땅요, 넓게 파는 거. 그건 내가 그 땅콩 심었다니까. 땅콩? 땅콩 깨를 심었어. 아, 깨? 참깨 심어야지. 참깨. 들어가요, 아들은 뭐, 지는 깨를 좀. 아, 참깨도 지금 심어도 되는 게요? 늦었지. 아, 좀 늦긴 늦었지. 늦었지. 땅콩도 보생 됐어. 그 망겼대. 응. 심어야 되겠어. 도망 망겼대. 아, 참깨 조금 늦게 심어도 괜찮아요? 아니, 까이, 그건 갈라두면 가니까 동체도 감나면 돼. 염대딱 나면 돼. 우리 할아버지 이발할 때도 됐네. 얼마 있다가 이발사가 또 올 거예요, 그 사람. 할아버지 네, 머리 깎아주는 사람. 그, 걔는 와 깎고는 안 왔어. 아, 올 거예요, 이제. 스스로 와가지고. 깎대. 응. 이 거든 집도, 그, 보도한 사람이 전부가 있다. 겸은상인데. 아, 시원하다. 아, 그런데 해놓고 요새 안 와. 이 집 보러 해준다, 이러면서 안 오거든. 이거 해준다고? 잠깐 산, 그럼 댕겨요. 아, 이거 지붕 해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있다, 젊은 사람이야. 근데 해준다고 안 와요? 그, 전에 또 뭐, 그, 괴물 찾아. 가라니까 땅 만들어 놓고, 짐단, 가는 거, 안 와. 이게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그 사람 뭐야? 이게. 배들 아들이 지원이 못 했거든, 그 사람이 뭐지?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밑에 기초가 살아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잠깐 도리까지 다 해야 돼요, 이거. 차는 말하자면 밑에 프레임이 나갔는데. 내가 눈이 어리게거든요. 10년 이상이 돼 있어. 내 돈이, 거래가 다 학교 안데 이제 할아버지 못 올라가요, 이제는 안 돼. 아니, 눈이 올라가면, 잡아주고, 뭐, 비싸가면, 가다 넘어진 게 안 되지. 안 돼, 안 돼. 올라가시면 큰일 나요, 이제. 자기 3년 전에는 괜찮다. 아니. 그렇죠, 나랑 기봉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저쪽 점은 내가 장, 그렇게 다 했거든요. 이 점이 탁 가는 게 그냥 있거든. 이게 안 되니까. 야, 이 저울 따라가, 이 저울 따라 올라온 데가 한 5년 넘어. 사고도 내야 되네. 밑에도 이거 새로 봐야 돼. 다시 걷어가 다시 깔아야 돼. 새로 깔아야 된다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욕먹게 솔직히 내 심정을 얘기하자면 이것도 다 됐어. 왜냐면. 아니, 뭔데, 내가 아들, 딸아가, 아까 내가 욕하지만, 뭐지, 아들 욕하지만. 자제분들은. 이제도 하루와 그래도 안 되니. 여기 와서 올라 사실 일이 없거든, 솔직히. 아, 그렇지. 아시겠지? 여기 길이 제대로 있어요. 뭐, 길이 요 밑에까지라도 있으면 다른 얘기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야. 지금 당냐? 야, 천진적으로 일단 세월을 하지 뭐. 이 세상에 세월을 밥 먹고 살게, 내고 살게, 이 세월이 그때는 배를 살게 안 살 세상인데. 야, 근데 할아버지 말씀이 점점 멀었어. 아, 그러니까. 우리 조선처럼 박살난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하여 되니까. 그래. 우리 할아버지 술 많이 하시면, 열 마리 하시면, 한 30번? 경남에 튕겨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외에는 뭐, 고개 끄떡끄떡 그냥. 예, 예, 예. 해마다 조금씩 더 틀려주시죠. 난 안도 그런 무대 이긴 거고 이영역은 그 전에 우리 노래 귀를 하지 안 먹어 우리 여사하고 몇 번 왔는데 한 번 그때 처음 왔는데 1년 있다가 딱 오니까 딱 알았더라고 아 그래요? 총기가 돼요 아주 총기가 뭐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시는데 내가 볼 때는 보통은 아, 저건 이백간 다 눈을 보인다니까네. 딱 와서 나를 힘껏 도와주는 놈. 와서 대충 있다 가는 놈. 다 알아. 천년세원의 인사에 천사가 안 사는 놈. 받으시오. 뭐 사모님 이제 오셨다 그래요, 갔는데. 기억나세요? 아니, 아, 몇 년은 되겠잖아. 예, 예, 맞죠. 아까 둘이 가져와. 예, 예, 예. 그때 그 호박도 주고 그러셨잖아요. 응. 근데 둘이 우리 어머 내가 알아줄게. 예, 예, 예. 알겠지? 예, 예. 예. 부부의 가족이라고. 아, 이런 거 가야지. 어르신, 오늘 딱 올라 나무 한 토막만 가져올게, 한 토막. 알았어. 요거 잘 되는지. 아니, 딱 괜찮아. 그러니까. 아, 다행이지, 불행이지. 어르신께서 여러분들 그 나무를 많이 소비를 안 하셨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왔던 우리 동료 유튜버가 나무가 얼마 없다 그래 깜짝 놀라 올라왔는데 뭐 얼마 없기는 뭐 얼마 없어. 가서 보면 안고 나무 끝날까 좋아가지고 끝날 단지야. 나무가 많고 막. 자. 우리 잘라가는 빼갖고. 우리 안 보시겠지만 혹시 깍새 아우님 보시면은 할아버지 저 이발 좀 해 주시러 오세요 한번. 할아버지 저. 시원하게 좀 한번 해드릴 때가 됐네. 머리가 많이 자랐었대. 안경 뭐 안 들었어요. 아이 손 보실 때 됐어요. 그 다음에도 그 병사이고 병사도 가고. 근데 어르신 그 솔직한 얘기로 이발사가 여 오시니까 좋죠. 좋죠. 안 그럼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내가 와가지고 자는 잠깐 해가려고. 그렇지. 어르신 내려가려면 사실 이제 힘들어요. 이제 대보이 좀 선생만 아 그런 거 되면 뭐 바둑이 고이자. 자 그건 다 10만 원 이상. 그다 이제라 오늘 고 이런 고이자고 그래. 자 요거는 어르신께서 용돈벌이 하시는 그 산초 계피라는 겁니다. 계피. 예, 이 계피가 이게 돈이 돼야 좀 어르신이 좀 용돈도 쓰시고, 이러실 텐데. 요걸 피는 내가 볼 땐 갈아 끼웠는데, 언제, 요거. 요 작년에 갈아 끼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요? 요 깨끗해 보이는데, 요거는. 요건 작년에 떼본 소리 와서 떼비 한 장에 비례세요. 아. 깨끗된 게. 아, 잘못됐다고. 깨부지어, 이, 거주는 만들잖아, 이거.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이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양반이가 근처에 가서 요런 거, 이 소나무 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해오셔가지고 요걸, 안 놓으시는 거야, 늘.